홍검 연운 계산된 패배로 갈게요. 일단 새로 나온 렉사이 타격대 난동꾼. 이 판은 마나 감소 걸린 만큼 마나 감소 말자를 쓰면서 카직스도 같이 키우는 그런 덱을 한번 해볼게요. 모르겠다. 일단 다 팔아. 이제가 안되네. 스웨인 마법공학. 일단 마법공학도 새로 나온건데 일단 이 잡았죠. 렉사이는 박마저를 깎으니까 약간 앞라인 탱커? 탱라인 좋은 친구들 앞에 놓으면 좋겠죠. 일단 칼사딘 붙여주고 레벨업은 할게요. 계산은 패배니까 빠르게 말자 초가스. 초가스 있지 아직. 말자 초가스 빨리 뽑으려면 일단 레벨업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예, 렉사이가 난동꾼이니까 이렇게 갑시다. 아니 근데 계산된 패배라 지고 싶은데 남들이 다 약해요. 그리고 남들도 다 계산된 패배야. 뭐죠? 다 똑같은 거 아니죠? 8레벨에 7도련변이 가능하네요. 일단 여기서도 안 살 거예요. 저 계산된 패배 이용할 거라서 레벨업만 누르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아리 도련변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할 수가 있다. 이 판에서 나오면 한번 해볼 건데 나오면 좋겠네요. 아리를 쓰면 자연스럽게 비전 마법사도 되고 말자하랑. 혹시 도련변이를 만들 수 있다면 블루 두 개 만들고 말자하랑 아리 주면 개꿀인데 뺏겼으니까 뭐 먹지? 지팡이 먹죠. 뺏겼으니까 벨트 먹죠. 자, 리롤 기회 한번 있죠. 여기서 말자하랑 쪼가스. 엥? 바로 써. 너도 올려. 팔아. 말자만 뜨면 오도련변이 가능. 다른 거 팔게요. 뭐야, 왔다 갔다. 뭐야? 이건 뭐야? 고전압. 마군 유닛이 치명타를 입으면 주변 적에게 100의 마법 피해? 아니, 스웨이는 진짜 많이 뜨는데요? 자, 여기서 말자. 아. PB 서버라 살짝 끊깁니다. 아이. 필요없는 거 팔게요. 안갑? 오, 트린 3코짜리. 모르가나 3코짜리. 바로 레벨업 하죠. 모렐부터 주겠습니다. 이건 인피도 될 수도 있어서 일단 대기. 지금 인피 주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는 스킬이 물리피해라 스킬의 치명타가 터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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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굉장히 날렵한데 데미지를 잘 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데미지 이펙트가 그렇게 안 크다, 그죠? 오, 세게, 오, 세네. 오, 오. 근데 어그로가 안 풀린다, 그죠? 은신을 하는 것 같은데 어그로가 안 풀린다, 그죠? 우익부 난동군. 휴대용 대전간으로 가자. 아. 카직스 징수의 총. 좋다. 이게 그 메커니즘이에요. 이 스킬이 평타 판정이라. 날라가서 점프를 하고 스킬을 쓰는데 그게 평타 판정이라 또 바로 스킬을 또 써요. 그거 같은데? 봐봐요. 스킬 쓰니까 풀만화 아 이거 말자한테 물려서 그런 건데 스킬 쓰니까 첫 번째 풀만화 됐죠. 지금 연운을 계속 뺏기는데 연운이 좀 인기가 많네요. 이러면 초반에 연운 먹는 게 좋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 친구는 팔고. 자, 그리고 7도련변이가 있는데 카이사를 뽑고 도련변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암살자 받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10퍼 20퍼 의미는 있는데 이게 인피 있어서 어차피 치명타 무조건이거든요. 스킬에도 이게 물리 챔피언한테 인피를 주면은 암살자가 굳이 필요가 없긴 합니다. 일단 그래도 다음 턴에 넣는 걸로 해볼게요. 넣을 수 없으니까. 점프 점프 점프. 어우 진짜 근데 뭔가 뭔가 좀 애매한데? 점프만 하는 동안 딜로스가 나는 느낌? 자꾸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의미 없는 점프죠. 자, 그래도 리롤 기회 한번 있고
한번 뛰어볼까? 11을? 이게 연미보호 효과인데 약간 옛날 그 선맞자 시스템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 게 연미복 탈론을 사면은 이 추가 효과를 받아요. 이성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VIP 있죠? 출혈 효과가 고정 피해 입습니다. 요건데 잠깐만요. 근데 요게 아마 연미복을 활성화시킨 상태가 돼야 VIP가 적용되는 걸로 알거든요. 한번 보자. 고정 피해 되면 어? 탈론 스킬 바뀌었나요? 고정 피해 없네. 이거 연미복 효과 발동 시켜야 되네요. 이렐리아도 한번 볼까? 아, 연운이 안 떴다. 빨래 까죠? 아이도 사코로 바뀌었죠. 그걸로 가자. 이렐리아도 옛날 이렐리아랑 똑같아요. Q로 날아가는 건데 그 대상이 죽으면은 체력 낮은 적한테 한 번 더 요거 씁니다. 그래서 딜템을 잘 주면은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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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요런 연계가 가능하겠죠. 살짝 아쉬운 게 카직스가 이게 은신이 분명 적용되거든요. 근데 자꾸 타겟팅 받네. 저게 진짜 은신이면 사기긴 하겠다. 오, 빅토르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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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아아 살짝 애매해. 아 뭔가 살짝 아쉬워요. 요거 신챔피언 레나타 글라스크. 이름부터 어렵죠? 아직 안 나온 챔피언 같은데 일단 PB에서 성공개 됐다는 거. 얘는 학자 화학공학. 얘가 옛날에 이제 시즌 6에서 리산드라 대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렐로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친구고 공격 속도 감소도 있어가지고 이제 화학공학에서는 이 친구한테 뭐 모렐로, 쇼진 이런 거 주고 쓰셔도 하는 거. 저는 지금은 안 써요. 지금 제가 이성작이 잘 된 건 아니라서 약한 건 맞긴 해요. 일단 PB 서버라서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이제 블루를 먹고 싶긴 합니다. 블루를 먹어야 그래도 말자가 완성이 되는 건데 블루를 계속 못 먹고 있어요. 아니면 요거 먹고 돌연변이 알이 진짜 노려줘도 돼요. 또 뺏겼네. 설마 또 뺏겨? 와, 원하는 거 두 개 다 뺏겼습니다. 그냥 요거 한 다음에 이게 수호천사가 바뀌었거든요. 밤의 끝자락으로. 요거 카직스 한번 주고 카직스도 키워보죠. 자, 여기서부터 일단 이성작은 하죠. 지금 아리도 아까 보고 싶었던 분 계시니까 살짝 사보고. 요가 에코 있고 연미보? 아 이거 안 사도 돼. 저도 새로운 챔피언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느리긴 한데. 아 이거 준다 했지. 가만히 좀 있어봐. 이제 밤의 끝자락은 설명 다음 라운드에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다 별로다 그죠? 그냥 이거 새로운 거 써보죠. 카직스만 빨리. 카직스 자, 스킬을 읽어봅시다. 체력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지면 잠시 은신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해로운 효과 사라지면서 은신 풀린 후 공격 속도 30 증가. 그냥 뭐 딜러한테 주면 무난한 템이라고 보면 되죠. 아, 초가스가 1성이네. 초가스만 가스 초가스 카직스 3성 간다. 자 싸우는 거 봅시다. 점프. 오 잠깐만 센데? 생각보다 215? 오 생각보다 세다.
자, 알리스타 새로 나온 거신 챔피언. 이 친구도 CC기가 좀 좋은데 이 친구는 그걸 잘 써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한 판. 자, 자, 밀어. 근데 대신 여기 저기 있으면 좋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칼날부리가 있었으면 욜로 날아가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CC기를 잘 못 묻히겠죠? 각도 설정이 좀 중요하다는 거. 자, 바로 팔아주시고요. 알리스타 쓸까 그냥? 솔직히 알이 노템? 별로 안 센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돌연변이 상징이 있었으면 알이 했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일단 요렇게 갑시다. 넘어가. 요렇게 갑시다. 이러고 카직스 삼성 노릴게요. 자, 각도 설정 봐봐요. 한 명 묻혔죠. 이래서 각도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 카직스 보이시네. 카직스 어디 갔어? 승천했는데? 어, 왜 이래, 왜 이래. 일단, 카직스 쓰는 사람 있나 좀 볼게요. 아마, 카직스는 돌연변이 아니면 안 쓰지 않을까. 암살자도 없는데, 그죠? 이러면은 삼성작 보기가 생각보다는 쉽다는 거. 자, 그리고, 새로운 신분들을 위해 또 설명드리자면, 이제 싸우는 상대가 이렇게 세 명이 보입니다. 블리츠 시스템, 약간 비슷하죠? 이 세 명 중에 랜덤 한 명.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누구 만났어요? 이분 만났죠? 랜덤 한 명. 여긴 너무 약한데? 라고 하자마자 집행자가 묶여버렸고, 점프해야지. 점프? 그렇지. 죽이고, 살짝 피읍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총검이 있으니까 괜찮을 수도. 죽이고, 나이스. 이거 구랩 안 가고, 카직스 삼성 볼게요. 자, 알이, 이번 상대로 알이 제대로 볼 수 있겠죠? 이번 상대의 조합 뭐지? 하비전? 하비전 아리 덱 이겼습니다. 어때요? 이게 바로 돌연변이 덱 아니 카직스 덱. 자, 지금 갑시다. 카직스 쓰는 사람 0명 쓰는 게 정상. 한 마리만 제리 일단 사봐. 한 마리만 줘봐. 아, 잠깐만. 아, 너무 많이 돌리면 안 돼. 침착해. 아, 제리 팔아. 미안해. 아, 와, 왜 너만 날라가, 친구야. 이긴 것 같긴 한데. 거신만 남으면은 얘네 안 들리죠. 약간 신데라 카운터. 말자, 팔아. 카직스만 본다. 자, 이게 또 연미복 VIP죠. 이게 VIP라고 보면 돼요. 딱히 지금은 필요 없고. 아니, 카직스 어디 갔어요? 제발. 아, 서풍 둘 다 띄웠네. 와, 서풍을 3개 만들었어. 이래도 이긴다? 저 진짜 센 거예요. 오, CC기 진짜 좋았다. 좋네. 어, 이겼는데? 나이스. 아, 말자도 사가자, 일단. 한 마리만. 자, 실코 나왔습니다. 이 친구 새로운 챔피언이죠. 뭐 아무튼 새로운 챔피언이라는 거. 일단 저는 카직스를 찾고 싶기 때문에 할게요. 카직스 삼성이면 진짜 다르거든요. 삼성이면 200 피해, 추가 피해량이 500. 미쳤다. 이건 찾아야 돼. 아, 너 왜 붙여? 잠깐만, 아리 삼성? 오. 어? 일단 붙여봐. 저거 되면 갑자기 아리로 튑니다, 저. 아, 안 나오네. 허허, 알리스타 게트롤. 얘가 체력이 가장 낮은 거 맞아?
하지가? 제가 지금 배치를 안 하고 있어서 이 정도지. 배치하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배치. 제발. 하나만. 안 돼요. 저 사람들 죽이면 삼성작을 못 봐요. 하나만. 진짜 아리가 되겠네. 갑자기 뜬금없이. 뻔했어요, 그냥. 뻔할 뻔자. 0초, 1초 때에는 드레이븐이 왼쪽에 있었지만 메인 애들을 오른쪽으로 옮긴다? 드레이븐을 오른쪽에 두겠다는 소리예요. 너무 뻔했죠. 뻔했으니까 이겨버리기. 좋아요. 배치하면 이긴다니까요. 이래서 배치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삼성작을 볼 거기 때문에. 누가 먼저 죽고 싶어? 아, 제발 오른쪽 때려. 이러면 제가 먼저 스킬 쓰거든요. 얘 마나톤이 왜 이렇게 높아? 아, 알리스트 한 칸 더 왼쪽에 놓는 게 맞아 보였네요. 글리치 있습니다. 위로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제발. 카, 직, 스, 카, 직, 스, 카, 직, 스, 카, 직, 스, 카. 이 정도 만족. 싫고 좋나요? 저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네요. 이거 근데 아 얘 안 닿네. 이긴 듯 이긴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겼다. 벌레 승리. 하, 직, 스, 카. 어차피 둘 다 원코 만나잖아요, 그죠? 일단 제가 여기 만나니까. 제가 지면 돼요. 여기 아까 제가 졌으니까 그냥 대충 나도 질 것 같은데요. 나이스, 이러면 됐다. 이 사람 배치 좀 빠른데요? 근데 네알리스트 너무 일 잘했는데. 나 사실 상대 알리스타를 피했어요, 좀. 나이스. 이러면 재밌지. 제발. 이 사람 배치 좀 빨라요. 배치 좀 빠르던데. 좀 하시는 분인 듯. 니코. 이게 떠주네, 이게. 아. 어이가 없네. 아. 어이가 없네. 항상 요렇다니깐요, 근데. 이러면 얘한테 올 일이 절대 없어요, 이 알리스타가. 아, 잠깐만, 집행자는 좀. 아, 카직스? 지금부터 시작. 메뚜기쇼. 메뚜기. 어? 이기긴 했는데? 아, 요게 아닌데. 아, 요게 아닌데, 아. 카직스가 뭘 했을 때는 졌는데 카직스가 뭘 못하니까 이겼어요. 이게 뭐죠? 분명 카직스가 딜을 잘했을 때는 졌는데 딜을 못하니까 이겼어.